Nope.야! 야, 뭐야, 왜 벌... 야, 다 안 마신 거야! 아니, 이게... 한적한 주택가에 사이좋은 범이고미가 등장했어요. 오늘은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네요. 범이고미의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방법. 자연환경과 인간을 생각하는 범이고미, 준비됐나요? 비우고 제거하고 찌그러뜨리고 뚜껑을 닫은 뒤 공동주택은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일반 주택은 비닐에 따로 모아서 배출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투명 페트병은 아주 유용한 재활용 원료예요. 재생 페트는 공정 과정을 거쳐 섬유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재활용된 섬유는 의류나 가방, 신발, 화장품 용기,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단, 페트병이라도 투명하지 않은 유색 페트병은 플라스틱류로 배출해야 해요. 뚜껑은 투명 플라스틱이 아니지만 뚜껑을 닫아서 버리면 압축된 부피를 유지하고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어요. 병뚜껑은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으니 거미거미도 걱정 말아요. 우리나라는 연간 2.9만 톤의 투명 페트병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부족한 탓에 추가적으로 연간 2.2만 톤의 페트병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12월 25일부터는 우리나라도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 범이고미의 놀이시간! 범이고미가 지키는 업사이클 정책인 강원도 투명 페트병 고품질 자원화 계획, 다들 꼭 지켜주실 거죠? 아 맞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을 생각해서 가급적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거미고미가 뭘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마구 어질러 놓은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네요. 어머! 그때 그 사람이네요? 아 진짜 다 안 마셨어! 오늘도 거미고미는 자연환경과 인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참 아름다운 광경이네요. 거미고미 사랑해!